개인정보 보호 강화 관련된 부분 모두 되게 많이 나왔는데 오늘 뭐 우리나라에서는 네. 우선 개인정보가 잘 팔려. 오늘은 왜 여기 또 앉았죠? 네, 어제 애플 월드와이드 디벨로퍼 컨퍼런스 열려가지고 정리해보려고 모였죠. 기본적으로 저는 떠오르는 게 네. OS 관련된 거. 맞습니다. 이제 기기별로 각자 다 자기만의 OS가 생겨버려가지고 뭐. 몇 개 정리를 좀 해봤는데 일단 눈에 띄었던 거 iOS 15에서 페이스타임. 맞습니다. 기존에 아이폰 유저들의 전유물이었죠, 사실 페이스타임은. 그런데 이제는 링크를 공유해가지고 아이폰이 아니더라도 같이 페이스타임을 할 수 있게 된 게 좀 큰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공간응양이라는 기술을 적용시켜가지고 같이 통화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위치를 인식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구현을 해주죠. 이 언택트 시대에 어쩌면은 가장 필요했던 기능이 아닌가. 이미 뭐 다른 소프트웨어들 많이 쓰는데 애플 자체 소프트웨어로 해결된다. 이건 네. 좀 큰 것 같고 다른 데서 나왔던 함께 보기 기능, 함께 네. 듣기 기능 이런 것도 좀 추가가 됐는데 네. 아무래도 그 애플 자체에서 지원하는 그런 콘텐츠들이 있는데 한국은 막혀있는 게 이제 좀 많다 보니까 그런 점은 좀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 켜고 텍스트를 복붙하는 라이브 텍스트. 진짜 어떻게 보면은 뭐 그걸 할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좀 아날로그에 익숙하신 어른 세대라든지 이 타자 치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바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공유를 해주면은 차라리 한글은 어렵더라도 뭐 계좌번호 같은 거는 이렇게 저런 걸로 공유해가지고 빠르게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긴 한데 그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것도 나와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애플 월렛에 각종 열쇠 및 신분증 기능 추가. 네. 실제로 뭐 쓰는 분들은 있기는 있는데 생각보다 많지도 않고 네. 특히나 국내에서는 조금 어렵죠. 네. 사실 뭐 의료보장 번호라든지 뭐 여러 가지 대체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네. 없는 기능의 확률이 크다. 네, 그래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도, 날씨 관련된 앱이 개편됐다라는 부분인데 네. 여기 이제 나온 얘기 보면은 주요 도시의 랜드마크, 상업지구, 고가도로, 뭐 고속도로 나들목 이런 것들 좀 3D로 구현이 돼서 조금 시각적으로 잘 인지될 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 신기하긴 해요. 뭐 건물이 나오고 막 디테일하고 그런데 사실상 저희 한국은 뭐 팀에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날씨 관련된 것도 워낙 네. 기상청과 한국에서 이제 네이버 쪽에서 월등하게 잘해줘서 이것도 그리고 원하는 시간에 용도에 맞춰 알림을 제어할 수 있는 포커스 기능 요거는 잘 쓰는 사람들은 잘 쓸 것 같고 내가 자주 가는 구역이 이제 정해져 있으면 되게 편합니다. 좀 행동을 더 집어넣을 수 있어서 요게 이제 여기는 지금 알람이랑 관련해서 같이 이렇게 가는데 아마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나왔던 모든 기능 중에서 네. 별거 아니긴 한데 네. 이게 제일 그냥 좀 무난하면서 제일 많이 쓰지 않을까. 개인정보 보호 강화 관련된 부분 모두 되게 많이 나왔는데 오늘 뭐 우리나라에서는 네. 개인정보가 잘 돼 있죠. 그 주민등록번호 이런 걸로 네, 그렇죠. 이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좀 와닿진 않는 내용이죠. 맞습니다. 그래도 뭐 항상 뭐 보안은 애플이 내세우고 있는 슬로건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했구나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아이패드 대표적으로는 이제 위젯이 생겼죠. 근데 위젯 하면은 이게 항상 나오던 말 이거 안드로이드는 진짜 고대 때부터 되던 건데 그쵸. 이제야 됐네. 약간 이제야 조금 위젯다운 위젯이 좀 추가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멀티태스킹 메뉴 플립뷰 뭐 슬라이드 오버 모드 같은 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도 좀 아쉬운 점은 이렇게 플립뷰를 해줄 거면 세로로 해서 예를 들면 위에다가 유튜브를 띄워두고 아래는 뭐 인터넷을 띄워서 보면서 뭐 검색을 한다든지 하면 이게 정말 편한데 기어코 이걸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네요. 이게 조금 뭔가 좀 되는데 약간 반쪽 느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뭐 선반이라고 써있긴 하는데 자기만의 약간 작업 방식처럼 이렇게 나눠진 좀 구역을 만들어두고 그걸 밑에다가 이렇게 놓았다가 보관해두고 내꺼는 쓰고 생길만한 거 생겼다 라는 느낌입니다. 이거 메모가 좀 용해졌다고 하는데 네, 메모가 맞습니다. 조금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됐다고 네, 해요. 하단에 작게 띄워가지고 이제 필요하면은 약간 메모장 자기 옆에 두는 거 같이 필요할 때마다 쓰는 거겠죠. 있어서 뭐 나쁠 건 없는 약간 그죠? 뭐 네, 조금 맞습니다. 사실 이번에 다 업데이트 된 것들이 네. 엄청나게 큰 줄기의 무언가는 아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사용을 하는 사람마다 조금 다르게 네. 느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패드용 번역. 실시간으로 번역되는 것들이 글씨로 적어가지고 그것도 번역해주는 것도 있고 번역이 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된 것 같습니다. 요거와 관련해서 아이패드OS 15는 개발자용 베타 버전이 오늘부터, 그러니까 네. 어제 네. 새벽부터 나왔다고 하고요. 7월부터 일반 이용자에게 프리뷰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OS의 정식 출시는 가을이라고 합니다. 뭐 궁금하면 먼저 써보면 되는 거니까 한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이제 에어팟 관련된 거, 이거 저 보고서 약간 충격받았어요. 아, 그런가요? 에어팟으로 보청기 시장을 노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에어팟을 조금 더 목소리를 들리게 해서 청각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좀 더 편하게. 아. 요거는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았어요. 이게 아마 나오면 아마 또 유사한 서비스들이 조금 연가 버전의 이어폰에도 뭔가 네. 생기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게 돼서 좀 괜찮은 것 같았고요. 그리고 뭐 알람이나 미리 알람 항목 읽어주는 거, 그리고 포커스 모드일 때 사전 지정된 거 읽어주는 거, 그리고 요건 뭐 에어태그랑 비슷한 건데 한국에서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 나의 찾기. 네. 잃어버리고 나서 찾는 거에 대한 서비스이기 네.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WatchOS 관련된 것도 있었는데 네. 근데 뭐 태극권과 필라테스가 추가되었다. 아. 근데 이거보다도 이제 어제 쓱 본 거 중에서 워치페이스. 네. 워치페이스 같은 거 좀 재밌어 보이긴 했는데 뭐 되게 엄청난 기능은 또 아닐 수도 있고. 그래도 뭐 약간 저 같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 사진이 이렇게 워치페이스에 시간과 어우러져서 나오는 게 굉장히 좀 임팩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손글씨 입력, 받아쓰기, 뭐 이모티콘, 연락처에 추가돼서 앱에서 바로 연락처 공유, 뭐 이런 것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macOS Monterey, 아이패드를 맥 옆에 위치시키면 자동으로 연결되고 별도의 설정 없이, 야 이게 그거군요. 네, 어제 사실상 가장 좀 임팩트를 받았던 기능, 유니버설 컨트롤. WWDC21에서 공개된 iOS 15는 아이폰 6S 시리즈부터 아이패드 네. OS 15, 그래도 뭐 꽤 옛날 거부터. 연장이 또 됐죠, 수명이. 그렇죠? 아이패드 OS도 혹시나 아이패드 OS 15가 아이패드 에어 2, 아이패드 미니 4, 아이패드 프로 1세대부터 그리고 맥 OS 몬터레이, 맥 프로부터 된다고 한 뭐 맥 프로부터 되는 거면은 이거 좀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어제 나온 게 모든 거에서 다 되는 건 아닌. 네, 그렇죠. 뭔가 이건 조금 아쉽네요. 아이맥 같은 경우는 2015 아이맥 21.5부터 네. 아이맥 프로 같은 경우에는 맥 프로는 2017 버전부터 네. 맥 프로는 2013 맥 프로 인텔부터 맥 미니는 2014년도에 나온 맥 미니부터 사용할 수 있고요. 맥북 프로가 2015 맥북 프로 13인치부터 그리고 쭉 되고 맥북 웨어도 2015년 거부터 그렇군요. 네. 아 그리고 엔비디아 그래픽을 탑재한 기기들이 업데이트 지원 완전 종료. 아 사실상 지원이 끝나버렸어요. 어쩔 순 없죠. 뭐 OS가 올라가면 사실상 필요로 하는 사양이 마련이라 이제 구형 기기들 사실상 이 정도면은 좀 오래 지원은 해주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 솔직히 네. 있었어. 뭐 이거 외에도 개발자들을 위한 뭐 다양한 소식들이 있었는데 네. 그 부분들은 뭐 저희가 사실 개발을 안 해봐서 네 맞습니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얼핏 보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맥에 조금 더 이제 좀 편하게 접근하지 않을까 네. 그런 느낌의 내용들이었어가지고 이게 뭐 맥북 신형 뭐 이런 거 좀 나오고 뭐 좀 그런 거 기대했는데 사실 하드웨어적인 거 별 얘기 없었고 그렇죠. 아무래도 뭐 개발자 컨퍼런스니까 소프트웨어가 중점이지 않겠습니까? 네, 알면서도 사실 하드웨어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소식들 나오면은 또 다뤄봐야겠죠? 다음에 또 저희 공허한 모습으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